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처럼 주말 날씨가 좋은데요.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스포티지 풀체인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출시 지연 공문이 현장에 내려온 게 없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7월 1일 최초 양산일이기에 6월 말쯤 사전 계약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새로운 속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주에 스포티지의 새로운 정보가 공식 오피셜로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엠버거가 풀리지 않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도도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가장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와 함께 6월 말 예상했던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사전 계약일이 6월 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부 공문이 나왔다는 소식도 카페를 통해 함께 들렸는데요. 최초 양산일보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 사전 계약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출시일도 당겨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최초 양산일을 기점으로 출시일이 정해지니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도도튜브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도도튜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기재부에서 12월 말까지 개별 서비스의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기존 개소세 6월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계획을 세웠다가 연장 소식에 조금이라도 앞당겨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다음 달인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안이 올 연말인 12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더 벌은 것일 텐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코로나에 이어 올해 역시 반도체 수급 문제 등도 불거지며 경제 활동의 위축과 자동차 생산 지연에 따른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작년 3월에서 6월은 개별 서비스의 70%를 인하하여 최대 한도를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애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 6월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면서 다시금 100만 원 혜택 한도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올 6개월 더 연장한 개소세 인하 역시 최대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스포티지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개별 서비스는 5%의 세금을 내야 하니 15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연장된 인하는 3.5%이니 계산 시 105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약 45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즉, 최종 차량 구매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45만 원이면 스포티지로 따지면 장기 렌트 월 렌트료 두 달치 정도이니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개별 서비스는 사치세라고 불릴 만큼 이런 개별 서비스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개별 서비스가 폐지가 된다면 자동차 회사가 차량 가격에 포함시켜 차량의 몸값 자체를 올릴 수 있어 양날의 검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새 소비자들은 워낙 똑똑해져서 단순히 폐지된 개별 서비스를 차량 가격에 포함시키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편의 안전 사양들로 추가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네요. 스포티지 풀체인지는 롱바디와 숏바디 두 가지로 출시가 되죠. 물론 국내에는 아쉽게도 롱바디만 출시가 됩니다. 도조튜브 구독자님께서 국내 공도에서 숏바디 모델 테스트 차량을 목격하고 제보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숏바디와 롱바디의 차이를 어떻게 알죠? 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스피러 창의 모습이 다릅니다. 롱바디의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죠? 그리고 숏바디는 이 사진에서처럼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에서는 숏바디의 경우는 방향지시 등 램프가 범퍼에 위치해 있고 롱바디의 경우는 범퍼 쪽에는 반사판이 존재하고 테일램프에 방향지시 등이 점등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카니발에서 방향지시 등이 범퍼 쪽으로 내려가서 앞으로 나올 기아들의 신차들은 방향지시 등을 범퍼 쪽으로 다 내리지 않나 했지만 이번 국내 출시되는 스포티지 풀체인지 롱바디 모델은 범퍼 쪽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 포착된 스포티지 풀체인지 롱바디 휠과도 다른 휠이 적용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가지 휠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그이 중에서 이 휠의 디자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롱바디와 숏바디의 전장 차이는 신형 투싼을 감안한다면 롱바디가 4630mm 플러스 마이너스, 숏바디는 4500mm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국내도 롱바디뿐만 아니라 숏바디도 출시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의 큰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지
국내는 롱바디만 출시되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 끝으로 도요튜브가 어제 예상했던 투싼 풀체인지를 지금 계약하면 6개월 이상 대기하기에 스포티지 풀체인지 역시 사전 계약을 6월 3일경으로 한다 셈 치더라도 조금 늦으면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올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아 측에서는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에서 빠른 출고가 가능한 마이너스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만약 개소세 인하를 받기 위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느냐, 아님 개소세 인하를 받지 못할지언정 마이너스 옵션 선택 없이 하실지 궁금하네요. 물론 내년도 개소세 인하 카드가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도 있죠. 대선이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엄청난 정보가 다음 주면 쏟아진다라는 소식과 앞당겨진 사전 계약 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 then? Ooh.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